아 이게 청자과? 나 청자를 청자를 내 농장 봉지에다 담았대 깜짝이. 야 이거 뭐라고 이쁜 거를 귀한 거를 지명을 찾고 두 분이 예 사진 찍고 오면 예 잠깐 태워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텐데 이거 물 꽂으면 한번 태워주시고 해. 자 삼 좀 같이 좀 가주고 해. 신흥일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돌 게임. 저 손수도 말한 게 좋아. 바로 봤어요. 아이가 나도 기억 못 해. 나도 봤어, 나도. 보십시오. 나도 봤어. 본 사람이 한 분이 아닙니다. 아니. 진실을 숨기라고 하십시오. 제주와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다. 오늘은 남원읍 신흥 1리에 나왔습니다. 와! 아, 마을 탐방에 앞서서 이번 주부터 송대리가 뭔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뭘 준비했습니까? 송대리가 꽂는 원어의 제주어 속담입니다. 제주어 속담? 그렇습니다. 예. 아, 제주어도 잘 못하는 그런 열심히 공부했다 예. 야, 공부했다 예. 예. 그냥 속담도 이제 냄새가. 네. 아이고. 돌아보겠수다 예. 돌아가지 냄새 이제. 합쳐. 예. 기실인 도색이가 도라맨 도색이 다령한다. 시린 도색이 뭐고 도라맨 도색이 뭔지는 알고 그걸 고람서. 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몸에 털까지 다 탄 기실인 도색이가 아하. 이제 뭐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도색이를 나무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람꾸러기. 한마디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은 나무란다. 그거 봐봐. 예. 사람들이 너신들이 그 얘기를 계속 꽂는 거 아니야? 기지. 제가 아니라 우리 부사장님한테 아, 나...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어. 왜 이렇게 기실이 있을까? 예. 하, 막 하얀 기실이 있다. 아 오늘 막 날 덥다게 예. 확하자게 이, 예. 이 애착혀 예. 이. 아, 눈기가 왕막하다 얘. 자 일단은 예. 아 송대리 요즘 굉장히 노력하는 거 보입니다. 네. 예. 하영하고 있었다게. 일단 우리 이장님이 지금 빨리 오래니까 일단 거기부터 가보자. 이 예. 끌라. 예. 제기 갑소게. 어, 도라민 도색이 끌라. 아 알겠습니다게. 예. 제가 보기엔 그냥 감귤밭 같은데요. 아 내가 보기에도. 예. 근데 여기가 우리 현감이 살았던 영지터이잖아. 야 높은 신분이. 빨리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네네네. 빨리,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또 아유, 반갑습니다. 새말 지도자. 네, 인사하다보면 막 손이 막 꼬여버렸습니다. 아유, 너 저 이장님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저는 이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개발위원장님이시고요. 아, 개발위원장님. 네, 우리 그 신흥일리 마을 만들기 위원장님. 마을 만들기 위원장님. 네, 우리. 예. 그 역사나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마을의 아, 형님. 아, 역사 형님. 예. 역사 형님. 아니 우리 이장님 영집털의 내기는 좀 오래내신데 보니까 그냥 밑강 밭인데 밭이 예전 영집털이라는 것과 얘기가. 아 이거는 고려시대에 예. 이 흥이란 말이 고려시대에 토산년이 있었고. 아 신흥의 흥이. 예, 예. 토산년이 있었고 예. 토산년 소재지가 흥이라는 큰 말이 있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신능리 전신이 흥이었고 어. 그때 그 현령이 살았던 데가 이금방 영칩터 그래서 영칩터라고 하는 것은 토산년 수령이 살았던 데다 그래서 영칩터입니다. 아. 네. 그 제가 실은 오기 전에 그 아주 국보급 고려 청좌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깨끗한 청좌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희도 한번 구경시켜 줄 수 있어요? 아, 우리
엄청 이거 귀히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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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공개하기 전에 귀한 거를 이게 6천원짜리 이게 60억짜리로 잠시 후에 또 변합니다. 이거 어떤 걸 쓸 거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잘 어떤 걸 자 이제 이 귀한 걸 드디어 조심하십시오. 예. 네. 확 도망가버릴까? 가지 가버린다 그냥. 아 절대요. 예 그러면 공개하기 전에 너무 훌륭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소감 수다에 걸맞는 뽑기 한 점을 뽑을 수 있도록. 전기 프라이팬부터 시작해서 네. 믹서기, 선풍기 뭐 정말 다양한. 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안테나 효자 닭발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오~ 무려 3개나 나갔습니다. 3개나. 네.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만 탭, 하나만. 됐죠, 됐죠. 이. 오늘의 이장님. 야! 오! 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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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위! 13위! 야. 13위 중에 13위! 13위! 그래도 성공입니다. 예. 아니네. 예, 예. 상품은 쿨토시입니다. 쿨토시! 야, 야. 여름에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죠. 쿨토시 추천드립니다. 가져가. 네. 자, 빨리 가갖고. 야, 이 장이 이때까지 계속 14위 나오다. 처음으로 3위가 나왔다. 이쪽으로 좀만 카메라 좀. 일단은 내가 벗기면서 야 이거 잘 잡아라 여기 딱 놓는 순간 딱 여기 정확히 여치죠 아 지금 아 이 거짓말 하려니까 막 땀이 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송대리를 바짝 한번 쪼아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너무 풀어져가지고 안 됩니다. 기약금이 예. 그리고 거금 투자금도 이게 6천원짜리 이게 60억짜리로 잠시 후에 돌변합니다. 자, 14위 중에 13위 쿨토시 드디어 하나 나갔습니다. 홍대리! 뭐했나? 갑니다! 기다려주십서에! 기다려주십서에! 와리지 맙서에! 자, 드디어 시원한 쿨토시! 왔습니다! 야, 이걸 까기는 드려야지! 그걸 야, 비래! 아니, 이 양이 근데 예. 어 색깔도 좋다 이거. 아 좋다 이거. 야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야 짜잔 짠짠 짜란 짜자잔 짜잔 짠. 아이고 완전 옛날 거구나게. 자 야 근데 보조 상태가 와 손님 봐봐. 이야 되게 깨끗한데 이거. 여기 야. 잠깐 여기 밑에 좀 봐봐. 야, 이거 뭐 그렇게 이쁜 거를 귀한 거를 가져가. 아니 왜 큰일 났어 이거 봐. 이거 어떤 걸 쓸 거야 이거? 아이고. 이거 잘 어떤 걸? 잘 너 잡채 넣으니까 난 좋잖아. 야, 이거 뭐 그렇게 이쁜 거를 귀한 거를 가져가. 아니 큰일 났어 이거 봐. 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니까 쿨토시 하나 주놓고 이거 우리 마을의 보물인데. 뭐 했나? 책임자 책임. 아 몰라. 한 명의 매도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떤 걸 꼽아? 뭔데 진짜? 아이고. 들어간 물 안 붙잖아. 이거 얼마? 이거 돼지도. 몰래 카메라입니다. 야, 너 어때? 자 솔직히 어떻게 했어? 진짜 처음에 깨지는 순간. 큰일 났다 이거 비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출연료를 출연료 갖고 안 되니까 출연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실은 걱정이 많았어요. 예. 요즘 송대리가 살짝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서 우리 저 이장님하고 짜가지고 했는데 이장님 연기가 너무 안 되네. 가자 여기 밑에 좀 봐봐. 그냥 이거 뭐 귀한 거를 가져가. 아니 큰일 났어 이거 아 약간 조금 우리 연습을 행모를 갈래 진짜. 어쨌든 사람이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옥타에 가면 또 파편들이라도 많이 있다면서. 네, 기와 파편, 청자 파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막 그걸로 뭐 어르신들 그래. 구슬치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금방에 신능이 사람들이 구슬치기 제일 잘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아. 우린 기와로 만들고. 그럼 그걸 갈아? 예.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행해. 어. 아, 그럼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예. 우리 옥토로 한번 이동해볼까 가만히? 예. 예. 가보겠습니다. 멀지 않지? 예. 예. 그리고 가까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깨진 거 이거 어떨 거니?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청자는 맞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아니죠. 가보면 있어. 아. 이금방이가 아. 옛날 우리 그 사람 죄인을 가뒀던 이 옥토라는 데 좀 왔어요. 어디가? 여기가 이리가? 오, 이거 여기에서 나온 거. 아, 아 이게 청자과? 나 청자를 내가 농장 봉지에다 담았는데 갑자기. 아이고 얼마나 흔해 심은 청자. 아, 야 보나 이리 얘 이쪽 막 기름도 기르지고. 아이고 이거 귀하다 귀여워. 빗살무늬 토기 이런가 이거. 야 이거 밭에서 청자를 막 이쪽 봉고면. 이제 온 마을 어디 학자들 다 이리 모이는 거 아닐까 이제. 야 그래요. 어, 조사해야 됩니다. 야, 역시 네. 역사 깊은 말. 이게 몇 년? 몇 년 전? 천 년 전. 천 년의 역사를 우리 그냥 밭에서 봉구만 보고 있다라는 거지. 천 년의 역사가 손 안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옛 지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명들 저 이장님 딱 추천해 줄 지명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전에 지명이 네. 남아 있는 게 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네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예, 예. 거기 가서 지명을 찾고 두 분이 예. 사진 찍고 오면 예. 리사문서에 오면 우리 마을의 특산품인 카라야를 드릴게요. 카라야? 네. 밀감, 유채식. 아, 감귤이라는 예. 그 품종인데 요즘 오. 수확합니다. 아, 요즘 수확하는 예. 감귤 예. 카라야. 언참이 바로 아, 거기 두 개? 네. 그게 그러면 나부터 페어보크라이. 네. 과연 어떤 지명이 있는지. 아! 팽팽물! 팽팽물. 팽팽물. 아, 물이 좀 팽팽하게 흐르겠다. 요런 뜻인가? 오말개! 오말개. 편한 밭. 편한 밭. 넷 바로입니다. 넷 바로. 어찌됐건 미션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마을회관 앞에 빨리. 오는 사람이 예. 그 감귤을 차지하게 되니까 카라향 열심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우리는 적이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이 계셨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뭐 이런 분들 차는 또 타선 안 되고 히치하이킹은 돼. 가다가 뭐 지나갈 차 있으면 수업해가지고 여기 호금 태워다 줘서 요거까지는 되기. 예? 알았어. 약속. 약속. 자, 가자. 자, 시작. 가시죠. 저도 미션하면 또 성대리지 않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바빠서가? 혹시 팽팽물이라는 알아집니까? 팽팽물. 태워주시면 안 됩니다, 삼촌. 팽팽물. 어디 이사마씨? 태워주시면 안 됩니다, 삼촌. 예? 아니, 여기 탕이네. 제가 태워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팽팽물 꼬지만 한번 태워주시고. 예. 자! 됐습니다! 팽팽물! 팽팽물! 자, 수원사에! 삼촌! 혹시, 넷바루! 넷바루 어디서 마심? 넷바루 어디서 마심? 넷바루 저, 바닥. 바닥에? 예, 그거는 넷바루라고 하시네. 바닥, 여기서 되게. 멀지 않아요, 여기로 조금 가면. 아, 혹은 걸어가면 되는 거 맞지? 조금 이 저 동쪽들에 가야. 일로 너네 가서 전 동쪽들에 가야. 아. 삼촌 이거는 뭐 맞지? 보말개. 보말개 이거 어디서 맞지? 보말개는 건 네가 보말 때. 우리 사는 데가 여기 이 불안이 보말 때. 삼촌 같이 좀 가주소 해. 나 여기 볼일 보러 가려고. 볼일 뭐 맞지? 삼촌 아, 조금 보게 볼 거 있어. 진짜 가는 거 마심? 도와줍소 예. 예, 삼촌. 소환수다 예. 끝까지 안 도와주시네. 그곳이 사람이 지금 살아오는 삼촌, 저 어디 갑니까, 걔는? 아,
아침에 감추면은 일단 예. 손님이 식었으니까 안전하게 뭐 모셔야 될 일이 아니야.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신은이가 이 인심이 막 좋두다막에 평안하고 와. 아 예. 아이고 막 밭이 일로래가당 이거 괜히 나 심어보난 팽팽물 자랑 한 번만 해주소. 아 옛날에 팽팽물이 예. 그 우리 동네에서는 소 말들이 가서 거기서 소물 먹이러 갔었고 아. 거기까지 그럼 아. 그 저 우리 옛날 우리 커갈 때는 예. 거기서 또 수영장이 나왔어요. 맥도 굶고 그 거기서 수영을 배웠었다고 생각. 아, 넷 바로 어! 아! 넷마루가 나옵니다. 아, 역시 넷바루는 없었어요. 아, 그러면 보말개 한번 검색해 보말개. 어, 보말개 나와요. 보말개 나옵니다. 남원호 신흥리 경로암내 갑시다. 2분, 2분 걸립니다. 저 여기가 팽팽물 입지가. 아, 이게 예. 정환이 바로 팽팽물. 이것이 좀 평풍같이 이렇게 그 자연 환경이 잘 이루어졌다는 건데. 근데 예, 예. 막 바쁘지 않으면 예. 나 홍밭에만 더 찾아주면 안 될까? 예, 예, 예. 편한 밭 알아줄까? 편한 밭. 예. 편한 밭 알아봤지? 편한 밭. 예. 그러면 거기 홍밭만 더 찾아줘. 예. 김나예. 삼촌 뭐 하나 선물 안 냈구나. 카라양 합니까? 카라양. 카라양? 예. 카라양 거기 안 가도 이상하세요. 카라양. 아. 삼촌 그 카라양 합니까 삼촌도? 아 우리 조카가 하는데. 아 기과? 파나바지 이디서 막 먹고 와? 아 멀지 나눠다. 그러면 근처면 어떤 태다 주시고? 아 태다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그것이 몇 번지를 알아야 찾아가는 것이 누군의 밭을 찾아가야. 편한 밭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예예 농협에 가 그냥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농협 이제 그러면 농협에 가. 아이고 아이고 일단이. 삼촌도 바쁘거나 저기 어디 농협까지만 태워줍자. 그럼 나가야 농협감 또 들어봐. 안전벨트 잘 내고 됐습니다. 예. 진짜 이거 가면 삼촌 여기로 쭉 가면 바닥 마심. 여기로 쭉 가면 넷바로 있어 마심. 넷바로. 넷바루랑 보말개 있어 마심. 아, 일로 가면 넷바루 가려면 쭉 가야 돼.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 마시? 동쪽으로 가다 보면 별장군 있거든요. 예. 그 지나가면 그 넷바루 야마장 있어요. 거기는 야마장 앞으로.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다 왔답니다. 양어장 앞, 양어장 근처. 삼촌, 삼촌, 잠깐만요. 삼촌,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삼촌. 이 동네 편안밭이래, 내가 알아지, 구가. 편안밭 여기. 어디 마시, 어디? 여기로 우틀에 쏙 올라간디. 걔, 그런 가질 띠, 구가. 예. 삼촌, 그러니까. 삼촌, 개미, 고치 가지, 구가. 아이, 난 이제, 저, 그, 노인당에. 아이, 노인당에. 삼촌, 같이 좀, 가주, 가주소에. 볼, 볼림, 볼림 어마심. 삼촌. 김에 어디로 초장 갖고 왔어? 아, 일로 꾸짝꾸짝 골라만 가면 돼요. 김을 편안밭에 가자. 걔 어딘지 알아서 그 사진을 찍어 와서 될 건데. 일로 요 짜고 들에 올라가다가는 예. 저 끄트머리 가면은 집이 두 개 있어. 그 요 거슬 가면은 예. 이렇게 가면 집이 두 가닥으로. 예, 두 가닥으로 이 아니 거기가 원래는 네 가닥이다. 예, 네 가닥이. 그 꾸짝 올라가면은 그 뒤거나 편한 맛이 온거라. 영강, 정강, 영강, 영가라고? 영강이네, 영가면 예. 돼. 계란, 영각이네, 영각이네. 영감은, 영감은 그게 편한 맛이다. 예, 알았어, 알았어. 자. 예, 예. 예, 알았어. 삼촌 고맙습니다, 예. 아, 삼촌 막 바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 큰일 났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지, 이거. 어떡할 거니? 저 혹시 노인회장님 어디 있으가? 아, 네. 예,
너희네 회장이 너희네 회장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소감입니다 예. 페남밭이 어디 꽈 페남밭 페남 중에 맨 작은 데가 페남밭이 저기 아 그럼 회장님 차가 어디 있어 아 예 그럼 아 됐다 됐다 아이고 소망이랬어 이거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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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편안밭으로 아 늙은이 대장 만나네 예 우리 노인 회장님 덕분에 노인 회장님네도 저 농사 지염수가 아니는 조금 뭐 얼마니 천평 천평 뭐 무슨 거입니까 저 한라봉 한라봉 아 우리 막 꿈 좋았잖아 예 아니 난 하우스에 올랐던 털어질 가보들 예 하우스 어제 노지 아 노지로 아 그러니까 하우스 짓을 돈이신데 돈 하신 게 아니고 올라타면 타러지 카브덴 노지로 아 예 어디가 페란북 봐줄까 이거 이거 떴다 이거 전부 아 호나가 아니고 막 페란북 아 그러면 이 페란북은 무사 페란북이라는 거 평평한 알페란북 찍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보마개로 찍고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좀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양어장이 어딨지? 정장! 정장 왔습니다. 여기 근처에 이제 양어장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양어장? 드디어 찾았습니다. 삼촌이 알려주신, 골아주신 양어장 건물이 저기니까 그 열심히 찾아냈던 내빠루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체력이 다 고갈돼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좀 히치하이킹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아주 여유롭게. 아이고. 아이고, 한 세 바퀴 해볼 걸 말이야, 그 참. 아이, 오늘 노인 회장님 만나면 막 소망 이뤘네. 이거 팽팽물래? 팽팽물? 응. 이거 편한 밭. 예, 됐지? 오, 축하합니다. 아, 예, 예. 야, 그리고 지금 송대리 안 왔지? 예. 우리 안 온 걸로 해줍시다. 예, 송대리가 이긴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 그거 얼마나 저 뒷담화를 예.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게. 예. 송대리가 너무 골탕 먹이는 거 아니야? 몰래카메라 2탄. 아까 1탄은 잘 안 속아서 2탄으로. 오케이. 예. 됐지? 가자. 아, 여기 계십시오. 여기 우리만, 우리가 수망이 시큼해. 삼촌, 신흥일리 마을회관으로 저희 이동하려는데 혹시 좀 바쁘시 않으면 저희 타도 될 거 마심? 아, 감사합니다, 삼촌! 아, 네, 마을회관. 벽화 앞에. 마을회관 벽화 앞에. 여기입니다. 삼촌, 감사합니다. 대박 터지십시오. 소감상에. 네. 제가 1등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 여기가 바로 레드카펫입니다, 여러분. 1등! 예? 네? 1등! 아, 이거 얼마만에. 진짜 그렇지. 아, 인증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벽화 앞이야, 벽화! 벽화 앞이라고, 벽화 앞! 자! 아니, 벽화 여기서도 보입니다. 부사장님, 우기지 마시고, 2로 없애! 아니, 벽화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좀 전에? 아, 네. 사실은 우리 경고 씨가 일찍 와서 아! 있었습니다. 아! 미션 수행은 아, 아 감사합니다. 또 몰래 카메라인 겁니까? 몰래 카메라 2탄. 아, 잡아라. 신흥 일리의 명품 카라양입니다. 아싸! 또 속았네. 봐봐요, 까지기도 잘 까졌잖아. 그러니까요. 아, 아 맛도 좋겠다. 이장님이 특별 선물로 네. 딱 주신 거니까 이렇게 할 때 잠깐만 기다려. 예, 예, 예. 와, 그 식기 맛이었는데 향이 나는데요? 아우, 야, 진짜 나요. 갈증이. 응. 바로 해보자. 백구릭스. 와,
이게 같은 망감류라도 당도가 훨씬 높네. 네, 이쯤에서 우리 소감수다의 기부천사 허종민 소장님과 최수국 강귤 지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기부천사 우리 소장님. 서로 농업기술센터 허종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그 말로만 듣던 우리 허종민 과장님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 남진애가 예, 예. 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 예. 어, 열매가 있는데 꽃도 피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맞다 해. 예, 일반적으로 열매가 있을 때는 꽃이 없는데 이 남진애는 특징적인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4월에서 5월 수확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꽃 피었다가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다시 열매가 이제 커서 내년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년 딱 1년. 1년 만에? 야 12개월 넘어 수개 12개월 어. 꽃 피어 수개 이해 안 되면? 예 아니 봐봐 이 지금 이제 꽃 피잖아 내년 이맘때 되면 이 꽃이 이축될 거라. 아, 그러면 이 꽃이? 어,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이 꽃이 피형 있을 거고. 오. 이제 알아지 구가. 예.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 귤 중에는 보면은 예. 이렇게 만생 종이 있으면 만생 늦게 익는 예, 예. 종들. 특히 우리 저 이 남진애는 가장 늦게 익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품종이 쉬우면서도 상당히 까탈스러운 품종입니다. 이게 이게 또 12개월 동안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재배하기도 쉬우면서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쉴 시간도 없고 아이고. 이게 전정도 해야 될 건데 전정도 못하고 지금 출하시기 때문에 약도 못 치고 이거 맛있다 되게 진짜 새콤달콤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먹으면서 궁금한 게 네. 이게 좀 재배하기는 까다롭지만 그래도 이 품종만의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힘들게 농사 지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 경쟁력이라는 건 이게 사실 이 품종은 이제 주력 상품이다기보다는 틈새 상품입니다. 이게 다른 그 이제 하우스 가온하우스 물건이 본격적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일반 망감류들이 다 끝나버리면 그 한 달 한 25일 그 사이에 그 틈새에 나온 물건이 없고 그 전에 나오는 거는 워낙이 고가고 해서 틈새로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그럼 생각 언제 하는 거다 해. 어떤 때 몰리느냐를 피해 가지고 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공략도 필요하고 네. 야 이러려면 이제 기술원하고도 네. 자꾸 이 조율해 나가면 돼야 되겠다. 예. 농가들이 요구 사항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가장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예. 그것이 또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도움이 되고. 예,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뭐 계속해서 농가들하고 협조해 가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감수에서 특별히 준비한 뽑기판이 있어. 이거 예 뭐냐면 그 마을마다 소감수다. 예, 막 고생한 어른들 하나씩만 두 개도 아니 되고 게. 자, 어, 정훈 나왔습니다. 정훈. 정훈 13등입니다. 13등. 다음은 자, 드디어 남부장 나왔습니다. 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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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등 남부장. 몸빼 축하드립니다. 몸빼입니다. 몸빼. 몸빼 당첨. 그리고 우리 기부천사 역시 우리 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14위 스페인! 에이, 바르셀로나 효자작발 축하드립니다. 효자작발 축하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감귤 재배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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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일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돌 게임! Yeah! 여자아이돌 게임 신흥기 편에 들어가는 이맹이 크레인 게임. 이맹이 크레인 게임. 아 이맹이가 이마. 이마 이마. 이마. 크레인이거든 마치 역사 가장 조절하는 거다. 엥. 엥. 아, 이맹이 조종 마치. 이거를 어떤 게임이냐면 자 일단 시범 시범. 네 시범. 자, 시범. 이걸로 이걸 조절을 합니다. 조절해다 여기 깨와. 그거 걷다 걷다. 깨와. 여기 톡 올려놓고. 또 깨와. 어, 여기 다섯 개 다 올려놓으면 뭘 해도 드려 뭘 해도 이거를 각 팀에 세 명씩 3판 2승제 여러분 먼저 두 번 이겨보면 끝. 진팀 MC가 아이스크림 50개 쏘기. 알았어. 박수.
진사랑 자유롭게 해. 예, 우리 제 1번. 예, 동교왕 대 장인여몽. 장인여몽 대 동교왕. 찔레 붙겠습니다. 예. 찔레 붙겠습니다. 손 찔레 붙는 거. 아, 찔레 붙는 거? 자, 그러면. 엉덩이 찔레 붙기. 찔레 붙기 준비. 시작. 화이팅 한 번에 화이팅. 이번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준비, 시작. 이겨라. 이겨라. 자, 우리 호나이. 호나. 하나 했자. 호나이. 두 개 했자. 아, 떨어졌어요. 두 개 했자. 그 손 묻어. 손을 묻어. 아니야. 손. 손 쓰지 말란 게 손. 바로 봤어요. 여섯 개. 우리 팀 승! 당신 끝났다 해. 끝났다. 선생님 죽으셨어봐. 죽으셨어봐. 네가 한번 이게 세계 틀어지면. 이게 세계 틀어지면 나만한 우린 8개 올렸어. 자, 마무리 부사장 팀 창인이 어멍 승. 자. 저는 몰두겠습니다. 삼촌 용신 가셨다. 그 안그래도 됩니다. 하고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1등. 맞아. 1등. 이번 발에 끝나게 되면 아이스크림 반짝씩 25개 살 마음 있습니까? 입고 말고. 끝까지 또. 2,000원짜리보다 해, 하나에. 3,000원 주죠. 나 두 개나. 아, 됩니다. 10만원이로. 10만원도 좋아. 10만원. 뭐 이렇게 끝까지 끄면 자신 있어. 안심 먹어라. 각오 한마디. 아, 욕까지 끝나가 이겨지죠. 이런 각오 한마디 없어. 아, 욕까지 끝나 이기지 못 이겨야겠네. 이젠 막걸리 버전이 도둑지. 네. 막걸리가 동시에요. 아, 막걸리가. 아, 막 그러면 두 번째 경기는 막걸리 어멍 대 소주 어멍. 소주 어멍 대 막걸리 어멍. 막걸리가 센지 소주가 센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갑니다. 밑으로 가는 거야. 침착해. 자, 됐죠. 이. 자, 하나 걸고. 야, 이 손꼭대기 이거. 우르르 그러는 게 이거. 아이고 틀려버렸죠 이제. 아이고 그 아이고 강한 오바랑 진짜네. 그러게. 삼촌 자른 거 맛이. 다리를 배우죠. 다리를 안 들어가. 나만이 제대로 좀 해보세요. 영양들이 들어가는. 아니 그 고만 빨라만. 어땠죠 걸었죠. 잘 쳐대고 여기 가까이 와. 영행이 안보라고. 우러 오케이 됐다. 오 뒤로 돼. 그렇지 나이. 자, 여기다 털어도 만들어 주고 가까이 오라. 용행이 어떻게 용행? 매매. 오케이. 오세요 한 번. 용행이 어디다? 사디. 아니보다 좀 무전기 안 잡는 수국이 용 동물로 용행이 부릅 용행 얘기 용행 편안. 아 진짜 기가 오래. 오케이 삼백삼. 자, 우로. 그렇죠. 오케이. 아니, 천천히. 오케이, 다이. 자, 저 두 개 남았네. 아니, 오케이. 자, 오케이. 아니, 우로. 빨리,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아니, 위에. 위에 땡겨, 뒤로 땡기세요. 머리 뒤로. 아니, 위로. 아이고. 아니, 그 아래는 위로. 그거 아니에요. 위에. 그래서 아래 그 아래 뒤로 그대로 머리 뒤로 그래 아하 그 아래 삼촌 그 위에 내려와 위에 머리 그 내려 정당해 머리 뒤에 됐다 들어올린 거에 들어왔다. 게임하다
바닥 내버려다 놓고 좀 들어보라. 좀 들어보라. 개나 아니 개나 이쪽엔 편안하게 오면 될걸. 영인마고 굴려나 막 창석해가 막. 자 차렷. 차렷. 이제 상대방끼리 큰절 큰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오고. 자, 보라 보라이. 보라이. 여기에다 보라 보라. 아끼고 아끼는 이맹이 크레인 게임 이 두 세트를 경로당에 기증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많이 못 샀네. 아이스크림 여기 사와야지 마세요. 아이스크림도 제가 사오겠습니다. 춥석이 많았죠. 춥석. 아니 우리 뭐 잘하자. 이 3주는 아니 우리 아이스크림 한번 이거 맞을까나 이거 맞을까. 아이스크림보다 게임기. 네. 이거 재밌지? 이거 우리 저 경로당에서 모일 때마다 이거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도라진 도색이가 기신인 도색에 져서 아이스크림 다 받으세요. 아 지금 바닷가에 보니까 막 저 동네 분들 뭐 심는 거다 뭐 심는 거고 보말 심으면 누가 보돌락 낙감 쓸게 고막 낚시 보돌락 예 우럭하고 아 고막 낚시 이래요 대화마 씨 예 아 이게 요즘 농번기에 막 바빴잖아 막 작산 어른들이 이도한 걔는 고막 낚시하러 이리 온 것과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 고막 낚시 예. 축제를 하는데 촬영 온 팀 김에 우리 홍보 삼아 예 홍보도 할 거 하셔야죠 저는 되게 생소한데 그 어떤 축제일까? 아 고막 낚시는 우리가 저 전통 낚시법으로 해서 예. 애들하고 예, 성인들이 다 함께 옛날 방식대로 고기 낚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축제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예. 아니 남녀노소 예. 다 좋아지게 봐봐봐 먼디 안 나가도 되지 이리 육지에서 그냥 톡톡 심으면 되고 좋다 그러면 네. 우리가 축제 온 분위기로. 예. 왔다 치고 우리도 저 혼낚시하고 이 어북이 우리 조금 쫓아댕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말뿐하고 내기를 한번 가봤지. 몬타킹 다 저녁 한 번씩 사불기. 후회 안 하기에 후회 없기. 후회는 이거 한 50명 되나 그 돈 50만 원 나와. 그럼 허기 마신 거면. 좋아 그러면. 허기 마신. 자 일단은 선수분들 한번 모셔봅시다. 우리 지역 우리 마을 대표. 시간은 지금 5시 30분이니까 30분 동안 30분. 딱 6시까지 잡아서 잡은 물고기에 합을 하는 게 아니고 잡은 물고기의 길이 전체 길이 다 육전환 이게 머리서부터 맨 마지막 꼬리까지 딱 재가지고 긴 팀 진 팀은 밥상이 오케이 이긴 팀 밥 먹기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신흥 1리 소감주답의 고막낚시 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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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심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것도 싣고, 이거는 이거 비근해, 이걸 모사, 이거, 야, 이거는 이제 이거 다 톡하죠, 자 이거, 모사, 걔 이거를 이게 오늘의 미끼야, 어? 살만, 어. 미끼 미끼 만들어 갈까요? 응, 어. 이거를 미끼로 쓸 거야. 우리 나름대로 작전 쓸게요. 예, 맞습니다. 어. 예. 분업화 하는 거 같이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오, 더운데, 더운데, 더운데. 어이, 저, 얼차야, 얼차, 자. 온라인 나갔다. 오, 뭐 벌써 잡았어요? 예. 아, 넓은 바닷물보다는 이제 돌하고 돌틈 사이 구멍에. 구멍에. 예, 예, 이렇게 살짝 넣어 있어가지고 얘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야 이게. 어. 아. 어. 기다리면. 어. 고기가 이게. 기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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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봐. 야, 아까 그 두 배만 해, 두 배만 해. 잡았다! 잡았다! 올라온다! 여기 시간 되시면 가게 왔어. 이걸로 오늘 어 네. 50인분 국을 이걸로 제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죽 네. 어 이걸로 가서 네. 식당에 맡겨가지고 네. 1인당 3,000원씩 마다 이걸로 끓이셔서 물 가득 넣고 어죽으로 알겠습니다. 어죽으로 네. 자 오늘 먹고 수고하셨다. 고맙습니다. 모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이게 아까 우리 심은 거 전부냐? 예. 정확한 제도 명칭이 뭐라고 하지? 오돌락. 오돌락. 어떻습니까? 야 이게 살점이 와 근데 이게 듬직한 거야 듬직. 돼지도 말 듬직. 야 이거 장어는 양식이 되지만 그건 순수 자연산이다. 아 자연산이라서 양식 할 수가 없지. 알수 있는 저희가 잡은 거에 저희가 직접 잡은 겁니다. 자연산. 아 우리 여기 식당이 그냥 일반 식당이 아니라 완전 마을 사랑방이요. 나의 네. 우리 사장님은 설빈 김혜자 시인입니다. 예? 김혜자 시인. 아 여기 사장님이 시인이라고 하세요? 네. 또 코도 아, 설빈. 개난이들 네, 다 보나? 네. 아 이거 그러면 사장님 식과. 네. 사진도 잘 찍고 또 하는 이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사진도 보면 다 이제 지금 자기가 직접 찍어본 사진들.
움직이며 맞추어가는 퍼즐. 태어나는 순간 시작된 인생사. 어떤 모양,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지나온 세월 속에 맞춰놓은 퍼즐. 하나하나 더듬어 보며 반성해 본다. 미래 퍼즐, 어떤 모양이 될까 궁금해진다. 황혼 가는 동행길,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퍼즐이었으면 하는 바람, 예쁘게 꿈꾸어 본다. 박수! 야. 저희 역시도 정말 좋은 경험, 좋은 체험도 했고, 오늘 또 여기 맛있게 만들어주시면서 식까지 또 선물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마을분들하고 잘 어울려지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거할 때 고무배 한 번씩 돌리는 건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이게 아니, 그냥 심어가버려. 이게 안에서 이러는 건 인기도 안 없으시니 이게 무장 이건 뭐구나. 준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다 구서가버려. 이게 밥은직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예. 안 돼요. 밥도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재미있게 막 심각하게 막 거는 게 아니고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배역들이 필요합니다. 1번 할머니가 양성님, 이번에 누기 뽑을 거고 하면 옆에 할머니가 제 경부 우리 좋게 난 게 당연히 우리 좋게 뽑아다 주게 하면 이제 삼촌이 아이고 그 아방을 보면 새끼들 알아지죠. 그 아방 이리 저 마을회관 짓을 때 홍푼이라도 내놔서 우리 저 사돈집이 용영이 뽑아서 돼요. 그냥 용영이 뽑아. 예, 용영. 오케이. 준비. 그래. 준비. 자, 삼촌부터. 삼촌네끼리 봄만 굽는 거구나. 예. 시작. 이번 누구 뽑을 것과? 아이고, 경부. 예, 경부 찍어주게. 아니. 야, 아이고 막 착해. 아니, 경부니. 이 회관 짓을 때 돈 한 푼도 안 줬지니라 나 들음에. 저 용역이 아방이 돈 195만 원을 내놔줘라. 195만 원을 내 누나니 허술이라도 돈에 있는 사람을 뽑아줘서 하느냐 안 해도 무슨 연락이 나이지. 인정. 성금은 네. 어떤 생각이 있을까? 아이고, 195만 원 낸 사람이 최고라. 아이고 나 진짜 이 여기 정말로 힘들게 진짜. 네. 그자 경고 박수! 아 진짜 경고 와서 아이고 여보세요. 어 잘 배려점서. 어기 어이고 이거 잘 지냈지? 알아서 나 홍부장 다시 전화 그래. 아이고 잘 됐죠. 이 보라좀 고맙다. 예 착해. 어이고 고맙다. 어 착해. 어떻게 옛날에 인사도 잘 안 해놨는데 저거 막 요새 친절해졌죠? 자기도 이장 나오면서인가? 이런 거. 야 이장 나오 때는 갑자기 막 친절해지나? 야, 옛날 불량은 아니었나? 예, 불량까지는 아니고. 예. 난 막 완전 불량한 걸로 생각해. 그 참 아들 사준 게 말 이거 뭐 잘 몰라는 타이밍이야. 상당히 불편한데. 그러구나 나방은 뭐야. 그 나이 들어보나 할 줄 몰라옵시다. 그거 제발 듣기로 좀 다른 걸로 사드림 없어. 삼촌 뭐 핸드폰에 뭐 이상 있을 거야? 예, 이거 허들 영 빠져봐. 아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와 이거 이거 경은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거 환하게 나왔죠. 여보세요. 잘되지예. 얼굴 형 참 멋지게 따라왔어. 잘되지예. 아이고 믿었군요. 예. 고맙다. 아이 고맙구만. 예. 아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면 빵 사지 마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제 가불면 뒤에다 댕기자 말 걸었어. 뒤에다. 옛날엔 경안인 게 요새 막 잘 된 음식은 나오지 음식인가 인장이라도 떨어질 건데도 그냥. 그 아니에도 대기실에 해주세요. 아, 예. 핸드폰도 고쳐주고. 대단한데 우리랑 이래 찍어주기 없어. 예. 예. 오케이 해본 가는 걸로 해본 가는 걸로. 좋고 좋고. 이제 이거는 연습해본 거 그냥 한번 연습해본 거고 그날 오시면 진짜로 촬영 어멍 옷도광 입고 막 파닥파닥 한번 상도 뽑는 거 한번 봐보고 투표도 하고 예 전부 다 나오셔야 되는 거지 다 예.
나오고 싶던데 금요일 날은 예. 예, 예 나오는 날이나 어차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애교. 아 무서워만 날 쫓아댕겨 죽하게. 이제 이 집보다 나 반원 자리인데 한 저리도 있고 다 꼭 이리 졸졸 쫓아. 아니 사장님 말 그렇게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 예. 뭐 이거 무슨 나이인지 알고 도와주려는 수가. 아 이거 그 사과나무 아닙니까? 사과나무. 아 이 사람 이거. 나도 걔 뭐야? 그래 들어가 뭐하고? 그래 이런 후보들하고 이장 선거에 나온다는 게 그 자체가. 국수룩기가 짜겠습니다. 마을 주민분들한테 못 배워돌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나도 봤어 나도. 보십시오. 나도 봤어. 본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난 이제